10장 예외 처리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부터 보죠. 자, 1절에서는 예외와 예외 클래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에서는 실행 예외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는 예외 처리 코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에서는 예외 종류에 따른 처리 코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는 자동 리소스 닫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는 예외 처리 떠넘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에서는 사용자 정의 예외와 예외 발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확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1절 예외와 예외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발생되는 오류의 종류를 먼저 살펴볼 건데요. 자, 오류는 크게 에러와 예외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에러는 하드웨어의 오동작 또는 고장으로 인한 오류 또는 정전으로 인한 프로그램 실행 중지 이런 것들이 에러가 될 수 있는데요. 자, 에러가 발생이 되면 프로그램은 종료가 되죠. 그래서 다시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실행할 수 없는 이제 상태가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예외는 사용자의 잘못된 조작, 잘못된 입력 또는 개발자의 잘못된 코딩으로 발생하는 오류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역시 예외가 발생이 되면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것은 이 에러하고 똑같습니다. 자, 근데 이 예외는 코드로 예외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외가 발생을 했을 때는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지 않고 정상 실행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외 처리를 한다는 것은 바로 이 예외가 발생했을 때 정상 실행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코드가 바로 예외 처리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외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바는 예외를 두 가지 종류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는 일반 컴파일 체크 예외가 있고요. 자, 또 하나는 실행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컴파일 체크 예외는 exception이라고 하고요. 자, 실행 예외는 runtime exceptio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일반 예외는요. 예외 처리 코드가 없다면 컴파일이 되지 않는 예외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컴파일 체크 예외라고 하는데요. 개발자가 어떤 소스를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은 컴파일러는 그 소스 코드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예측을 하고 예외 처리 코드를 개발자한테 반드시 놓도록 이제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자, 그런 예외를 자, 일반 예외라고 하고요. 자, 실행 예외는 컴파일러가 컴파일할 때는 체크를 하지 않고 실행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예외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실행 예외도 여러분이 결국 일반 예외와 마찬가지로 예외 처리가 필요한 건데요. 단지 컴파일러가 컴파일할 때 체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바는 예외도 클래스화 시켜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예외가 발생하게 되면 그 예외에 맞는 클래스를 찾아서 자, 객체로 만들고요. 그 예외가 발생한 이유를 그 객체 안에 저장을 해서 예외 처리 코드에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 클래스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또 상속 관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모든 예외 클래스는 익셉션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익셉션이 예외의 최상위 부모 클래스가 되는데요. 자, 여기를 보시면은 자, class not found exception. 자, 요거는 이제 클래스를 찾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예외예요. 자, interrupted exception. 자, 요거는 나중에 스레드에서 나오는 예외인데요. 스레드를 자, 중지시킬 때 자, 사용을 하는 예외가 될수 있겠고요. 자, 무수히 많은 예외가 자,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자, 좀 유심 있게 봐야 될게 바로 이 익셉션을 상속받는 예외들 중에서 런타임 익셉션입니다. 그래서 이전 페이지에서 일반 예외와 제가 실행 예외를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일반 예외와 실행 예외를 구분을 짓는 그 기준점이 바로 이 런타임 익셉션입니다. 그래서 익셉션을 상속을 받지만 런타임 익셉션을 상속받지 않는 이런 예외 클래스든 일반 예외라고 하고요. 익셉션을 상속을 받지만 런타임 익셉션을 또 상속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자, 널 포인트 익셉션 또는 넘버 포맷 익셉션. 그래서 이런 종류의 예외는 자, 실행 예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도큐먼트 상에서 상속 관계를 보시고 아, 이 예외는 실행 예외구나. 아, 이 예외는 일반 예외구나. 자, 이렇게 판단을 여러분이 할수 있는 기준이 바로 그 예외가 런타임 익셉션을 상속을 받았느냐 또는 받지 않았느냐. 자,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도큐먼트를 한번 볼까요? 자, API 도큐먼트로 가서요. 자, java.lang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한번 선택을 해 보세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자,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클래스 이렇게 나오는데 밑에 쭉 내려가 보면은 자, exceptions라고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클래스가 바로 예외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 많은 예외들 중에서 어떤 것이 일반 예외고 어떤 것이 런타임 예외인지를 이제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제일 처음에 있는 arithmetic exception을 클릭을 해서 자, 보면은 자, 클래스 서두에 여러분이 계층 관계가 나오는데요. 이제 상속 관계가 나오는데 자, 상속 관계를 보면 자, 이 arithmetic exception은 런타임 exception을 상속을 받고 있죠. 그럼 이거는 이제 실행 예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드를 작성할 때 arithmetic exception이 발생할 수 있는 소스는 이제 컴파일러가 체크를 하지 않아요. 자, 실행하다가 잘못 사용자가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면은 또는 잘못 계산을 하게 되면은 arithmetic exception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딴 것도 한번 볼까요? 자, class cast exception. 자, 이거를 보게 되면은 역시 runtime exception을 상속받고 있죠. 자, 이것도 역시 실행 예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딴걸 한번 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예외들은 자, 대부분 이제 실행 예외들이 많은데요. 자, class not found exception 이걸 한번 볼게요. 자, class not found exception은 자, 상속 관계를 보면은 위에 runtime exception이 없어요. 그래서 exception을 상속을 받아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 이거는 일반 예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예외를 발생시킬 수 있는 어떤 소스를 작성하게 되면요. 이제 컴파일러가
예외 처리 코드를 개발자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예외 처리 코드가 있어야만 이제 컴파일이 되거든요. 자, 이제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반 예외는 익셉션을 상속받는 거고요. 런타임 익셉션, 실행 예외는 런타임 익셉션을 상속받아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제 도큐먼트 상에서 아, 실행 예외다 또는 일반 예외다 이제 이 부분이 구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익셉션. 자, 예외 클래스의 최상위 부모 클래스다. 여기 알아두시고요. 자, 런타임 익셉션. 실행 예외의 최상위 부모 클래스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